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출시를 연기한 작품 포스포크. 아, 이건 C파일? 아, 이건 요게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요새는 대작들의 기대감이 옛날 같지 않아서 연기 소식을 들을 때면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암튼 그래요. 그런데 뭐야? 얜 또 왜 이래? 와,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네요. 포스포크의 이전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뚝뚝 끊겨서 최적화만 잘 돼도 반은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와, 전투의 템포가 끝내주는데? 어떻게 마법을 연속으로, 그러면서도 빠른 템포를 유지할 수 있지? 이 정도의 이펙트와 퀄리티 때문에 프레임이 안정적이 않아서 연기를 했다면 인정. 근데 뭐야, 플레이도 매끄럽네? 스퀘어 에닉스, 아, 너네는 진짜 연기 잘했다. 처음에 이 게임을 봤을 때 가장 끌렸던 건 오픈월드를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영상에선 화려한 마법,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란 걸 보여줬어요. 특히 연출, 이거 한번 보세요. 깔끔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표현한 물방울과 얼음, 자연스레 녹는 연출까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졌는지 보여줬죠. 영상에선 포스포크의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임에선 크게 4가지 속성 마법이 존재하고, 마법을 쓰기 위해선 각 속성별로 L2와 R2 트리거에 원하는 마법을 장착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GTA5처럼 HUD를 통해 전투 중에 편하게 교체하거나 미리 세팅한 속성 마법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정 모션 이후 변경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콤보 스킬도 보이고, 일종의 궁극기로 보이는 스킬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랑 이거요. 각 속성에 따라 게이지를 채워야지만 발동하는 것 같네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꽤 괜찮은데, 앞에서 말했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파크루 마법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이것도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고, 영상을 보는 내내 마블 스파이더맨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번 볼까요? Frey will encounter numerous points of interest in her travels. Many of these landmarks and locations have been corrupted or overrun with corrupted enemies, but they're always worth seeking out. Well, this doesn't look good. Yes. 웹스윙처럼 건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로프 마법을 통해 바위나 협곡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얼음으로 만들어진 서핑보드를 타거나 몸에 바람을 눌러 이동하는 등 스파이더맨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꽤 매력적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이동 방법은 전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Nothing else in Athia can escape its grasp. 전투와 파크로가 유기적으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 악어를 뛰어넘는 연출, 이게 실제로 구현된 연출이라면 전투의 재미는 물론 회피하거나 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잉라이트처럼 좀비를 밟으며 아슬아슬하게 돌아다니는 게 좀 더 스릴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전투와 이동을 제외하면 영상에선 눈에 띄는 단점도 확실히 보였어요. 우선 마을과 NPC들의 분위기는 뭐랄까, 너무 경직된 느낌? 캐릭터들의 모션이나 인물 텍스처, 특히 표정 변화 없이 말하는 대사 등 전반적으로 너무 딱딱해 보였어요. 실제 인물을 베이스로 가져와서 모션 캡처하고 페이스 캡처를 안 했다? 뭔가 이상한데? Whoa, you made that armor? Does that mean you can do something cool with this stuff? I could. But I'd need... 이런 형태라서 스토리를 감상하는 맛이 떨어질까봐 걱정이네요. 스파이더맨을 보면 Hi, Mary Jane Watson. I am covering the Fisk estate sale. Hello. Craig said we do this tomorrow. 이 정도의 퀄리티라서 진짜 보는 맛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만이 남네요. 월드 역시 공개된 모습만 봐서는 UBC 오픈월드라는 느낌도 지우기가 어려웠는데 살짝 불안하네. 뭐 높은 장소에 숨겨진 아이템이나 Treasure chests dot the landscapes and contain items used for crafting or trading with vendors back in Sepal. 마법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마나. Mana is earned by leveling up.
but it can also be found in 주변 정보들이 알려주는 시야 타워 등 개성적인 이동을 통해 아이템을 수집하는 맛만 좋다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월드에서의 탐험은 현재로선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게임을 기대한다면 풍부한 탐험의 재미는 일단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오픈월드 하면 어딜 가든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고 이걸 찾아가는 탐험이 오픈월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오픈월드를 봤을 때 탐험의 재미를 제대로 충족해준 작품들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갓겜으로 평가받은 게임들을 빼면 모양만 오픈월드지 탐험에 있어선 속빈강정 같은 게임들이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재미라고 오픈월드라고 해서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스파이더맨 보세요. 뉴욕을 배경으로 현실감이 있는 오픈월드를 구현했지만 사실 돌아다녀봤자 범죄자들을 추적하거나 수집 요소를 찾거나 랜드마크 사진을 찍거나 이런 단순한 것들만 가득해서 UBC 오픈월드는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영화 같은 연출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웹스윙에 쩌는 이동, 간단한 조작으로도 멋진 액션이 가능한 프리플로우 전투, 이 세 가지 장점들이 멋진 조화를 이뤄냈고 또 그게 팬들에게 먹혔기 때문에 포스포콘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적어도 후회하는 일은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애초에 기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안 상태에서는 후회할 확률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포스포콘을 만든 개발진이 파판 15를 만들었단 말이야. 스파이더맨은 스토리까지 좋아서 커버가 됐지만 만약 스토리가 좋지 않다? 평이 굉장히 엇갈릴 거예요. 전투와 이동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한다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대작 게임으로서 응당 요구하는 더 높은 완성도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실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의 지갑 수호천사인 제가 있는데 불안한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